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제가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는 아미들을 직접 만날 날을 이렇게 항상 기다려왔는데요. 오늘도 이 두 번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오랜만에 그 아미들을 만날 생각에 긴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긴장감으로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저의 앨범이 발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저의 첫 솔로 앨범 해피를 이렇게 아미들에게 제대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미들을 위해 만든 앨범이니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거든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저는 해피 앨범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발표자 김석진입니다. 네, 지금 이 비주얼과 이 발표자라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이번 앨범을 제가 PPT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기 보시죠, 만드니 김석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석진 사원의 해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 잠, 휴식, 아미, 밥, 게임. 네, 읽기만 해도 참 행복해지는 단어들이죠. 네. 이 중에서도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걸 꼽으라면 뭘까요? 뭐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 오늘 발표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그런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어떤 음악을 들려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또 아미 여러분들이 행복해야만 함께 행복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앨범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앨범 타이틀이 해피가 되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Running Wild입니다. 이 곡이 제목에 맞게 달리면서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일차원적으로 그냥 무작정 한번 뛰어봅시다 이러고 의견을 던졌었는데 체력의 이슈를 또 제가 절실히 느껴가지고 이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차를 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나서 결국엔 차를 탔습니다. 체력이 좋은 아미 여러분들은 한 번쯤 달리면서 이 노래를 들으셔도 좋고 저는 실제로 지금 러닝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리움에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전역한 지 5개월, 6개월 정도 됐죠. 이 노래는 군대에서 아미들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을 담았는데요. 사회를 떠나면서 떠올렸던 여러 가지 단어들을 메모했었어요. 그리고 전역한 뒤에 그 단어들을 가지고 네, 가사를 썼거든요. 아무래도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을 적은 가사라 저도 부를 때 다른 곡보다 조금 더 몰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해피 스페셜 스테이지 무대들을 음원으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저 문을 열고 나와서 오프닝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살아오면서 엄청난 행복들을 또 누렸잖아요. 네, 저는 이 행복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넘어 또 다음 행복이 있었고 또 다른 행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복이 있었는데 저는 그 행복들이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면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와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 덕에 너무 행복한 방탄소년단 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해피해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해피 많이 사랑해주세요.